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가 오늘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이후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쏟아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인기 비결이 뭔지 김영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어벤져스 개봉을 앞둔 지난달 중순 서울 코엑스 광장에 임시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밤을 지새운 팬들이 70m에 달하는 레드카펫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ssion and your loyalty. And your enthusiasm. 감사합니다. 열기는 기록 경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봉 전 사전 예매만 122만 장, 개봉 날 관객 수 98만 명, 하루 최다 관객 수 133만 명, 외화 최단 기간 800만 관객 돌파, 1,300만 관객을 모은 아바타를 넘어 외화 최다 관객 동원도 유력해 보입니다.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내용 자체도 산만하지 않았고. 그래픽들도 화려해가지고 더 재밌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개봉한 영화만 놓고 보면 흥행 1, 2, 3위가 모두 외화입니다. 슈퍼히어로는 마블, 애니메이션은 픽사. 제작사의 이름 자체가 팬덤을 형성한 결과입니다. 웬만하면 개봉하는 거 다 챙겨서 보는 편인데 이번에 개봉도 엄청 기다렸다가 지금 두 번째 보는... 한 장르에 집중해 분명한 개성으로 충성도 높은 팬들을 확보하는 할리우드의 전략. 국내 영화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